그다음에 네 번째로 유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유성은 현재 중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성씨입니다. 이 유성이라는 것은 주나라 이후 정나라에서 유씨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. 강서성의 호적인 항전이 유방하게 토양하고 유씨로 계칭하였습니다. 또한 삼국시대에 유봉은 원래 구시성이었는데 이 사람 또한 나중에 유성으로 계칭하였습니다. 그 흉노의 어부라의 자손도 유씨로 변경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북이 선비적 출신의 독고씨가 또 그 가운데는 유씨로 또 변경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유성은 수천 년의 역사의 변천을 거쳐서 전국 분포에서 현재 주로 사천이라든지 하남, 강서, 산동, 하북 이 다섯 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는 유씨 전체 인구의 약 36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2022년에 중국에서 해마다 공안부 호정관리센터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인구 분포를 발표합니다.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씨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성은 산동성이라고 합니다. 유씨의 주요 인물은 당연히 한나라의 황제들을 들 수 있습니다. 그 대표적으로 한고조, 유방을 들 수 있습니다. 유방은 중국 한나라의 제1대 황제로서 진나라 말기에 군사를 일으켜서 진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았으며 4년간에 걸친 항우와의 징패전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전국 천하통일의 대업을 실현시킨 인물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 또한 삼국시대의 유비를 들 수 있습니다. 삼국시대 촉한의 제1대 황제로서 우리가 삼국지에서 잘 아는 관우 장비와 결의 형제하였으며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맞아들였습니다. 220년에 조비가 한나라 헌제 양위를 받아서 위의 황제가 되자 221년에 그도 제위에 올라 한의 정통을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국호를 한 혹은 촉한이라고 부르죠. 한이라 하였습니다. 근대 대표적인 어떤 인물로 정치적 인물로 보자면 유속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. 유속이는 중국 공산당원이자 혁명가로이고 정치가 또 이론가입니다. 제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모택동에 이어서 국가 주석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반 모택동 실권파의 수령이라는 격렬한 비판을 받고 1969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모든 공직이 박탈되었습니다.